강남쪽 뱃길 따라 발길이 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속도는 무리니까. 찍신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는 가장 멋있는 분들 해경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이남에서 순경 배승환입니다. 구조특별로서 제일 막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이남 항해팀의 막내 순경 박지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이남에서 기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이재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이랑 기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박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천이랑 기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정수빈입니다. 305 화이팅! 콩주머니 들고 있는 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40점! 오케이. 160! 140점! 와! 0점! 어려운데? 0점! 80점! 화이팅 화이팅! 60점! 자, 그럼 콩 던지기 1등은 배승환 순경님! 아, 우리 다음 토크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순경님이 자리를 지정해 줄 거예요. 센터에 잘 어울리시니? 오케이, 이정수 님 건데! 아, 박상수 선생님이 옆에. 아, 옆에. 그 정승희 주인님이 옆에. 어, 지금처럼 이렇게. 아,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배승경 이거 무슨 순서인가요? 아, 잘생긴 순. 그럼 어디가 제일 잘생긴 겁니까? 가운데가 제일 잘생긴 겁니다. 네. 와! 자, 배멀미 안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배멀미 하시는 분? 그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아, 날씨가 안 좋다 싶으면은 미리 멀미약을 먹어가지고 대비를 하는 편입니다. 출동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럼 계속 드시는 건가요? 이제 안 좋은 날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그때만 이제 좀 미리 날씨를 보고서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미리 약을 좀 챙겨 먹고 이제 저 이제 근무를 또 해야 되니까. 지금 305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강제 근무에 올라가서 공문서 작성을 하고 또 타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경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출동 중에 이제 총 3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출동에서는 2직을 맡고 있어서 공 4시에서 8시까지 제어실에 내려가서 기관의 선체 정비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를 지키는 305에 대해서 어떤 느낌 있으신 분? 네, 저희 오천이람은 이제 305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삼봉이라는 뜻은 독도의 옛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해경은 항상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동이 오래 걸리잖아요.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투표를 했다? 저희가 함정을 탔을 때는 거의 선거 기간에 사전 투표를 하거나 그 출동 기간에 경찰서와 이제 조율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투표를 무조건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돌기 전에 이거 예능 아닙니다. 자기 개인기 뽐내가지고 어떻게 예능에 나오겠다. 이 욕심 가지시면 안 돼요. 안녕하시죠?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네, 6, 7, 8, 9, 10. 어, 정계! 독도의 방향을 가리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지! 우리? 여기 아닌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과 관련돼서 판정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웅 경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등. 오, 난가? 2등. 오! 3등.
4등 5등 자 안대를 벗어주시고 1등은 우리 배순경 님 5등은 정경희 님 이별을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5등은 탈락자였습니다 우리 정경희 님 탈락 AI 랜덤 지령에 따라 도장을 찍는 게임. 문제는 25개. 지역다가 들리면 지역다를 찍고 비례마가 들리면 비례마를 찍는 간단한 게임. 이지만 비례처 찍지 말고 지역다. 요약서 중에 뭐 재밌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과몰입으로 인한 감정 격한 리액션을 참지 않는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지금부터 2024 찍신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3, 2, 1 비례거 지역마 지역다 비례파 비례다 비례라 지역하 지역하 비례어 비례가 잠깐만 비례거 비례거 지역다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도장을 내려놓으세요. 잠시 후 채점이 진행됩니다. 파! 파! 나! 나! 마! 마! 카! 파! 카! 가다! 가다! 차카! 차카! 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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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 건어! 허허허 할 때 허! 동그라미하고 X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에 도장 찍으신 거 개수 있습니까? 저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 그럼 하나. 세 개 맞췄는데 하나 잘못 찍어서 두 개. 배승환 수객님도 2점.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생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임했는데 너무 빨라서 손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끝나가지고 아 막 정신이 없어. 서약서 인상 깊은 구절 있습니까? 본 참가자는 랭킹 1위는 물론 만점을 받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 했는데 이제 앞에 두 분이 좀 저조한 실점을 보여주셔가지고 1위 자리를 한번 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료에게 도발하여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본 챌린지에 참가하도록 유도. 사랑하는 동료에게 도발하여 한번 본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비례허 비례나 비례러 지역바 비례자 지역바 비례라 비례허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채점이 진행됩니다. 차 할 때 타 아이 할 때 아 카 자동차 카 가 나 다 라 마 5번까지 정답 가나 다 라 마 허 마지막 허 허 허 허 허 허
와우! 잠깐만요. 10점! 9점! 오. 찍신 챌린지 최종 우승자는 박소연 순경이! 3호에서 1등 하신 우리 박소연 순경님께는 네. 우리 해경 자랑을 대표로 하기 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경찰은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저희 안전한 바다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경찰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도의 든든한 수호자 해양경찰입니다. 독도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 철이엇! 경례! 수호! 번호! 이동하실 때는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